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이번 주는 도의회 말말말 준비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을 상대로 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선지 의원들 다양한 표현 썼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용역이 같이 나와서 도민들한테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나도 이런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공론화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본식 표현인 머머짱이 섞인 제주에서 과거부터 쓰던 은어이기는 한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속어인 줄 알았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도 있었는데요. 그 NLCS 관계 이 부분이 이거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가야 될지. 옛날에 얘기하면은 우리 저 속된 말로 물봉 아닌 불봉. 네? 한마디로 봉되는 격인데 이거를 빨리 좀 대책회의를 해서. 물봉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허물이 있는 관리를 용서하지 않고 파면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인선 8기 도정에 대한 주요 정책 점검이 이어지면서 질문이 많으니 답변을 간결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요. 행정부지사 어떻게 답했을까요? 자,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미래 신사람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예, 워케이션도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답변 너무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상임위와는 다소 동떨어진 주제인 농촌 총각 결혼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농촌의 청년이 줄고 있다며 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몇몇 분들은 정말 아침에 눈 뜨면은 술 마시는 분, 알코올 중독자, 인터넷 도박에 빠지신 분들도 계세요. 농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혼인을 안 한 분도 계신데.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네, 뭐, 분명히 예, 그런 면도 그분들은 네.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치료 내지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결혼 혼인 문제를 이렇게 관해서 어떻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책 질의라고는 하지만 환경과 건설 등을 다루는 환경도시위원회 행감 자리에서 적절한 질문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안 한 겁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